야, 클라스가 와 good quality is good quality. 안녕하세요, 투혼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현지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는 헌터분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곤충 같은 걸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그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리움이랑 종 그런 입벌레를 이제 관찰하려고 왔습니다. 크기는 한 손바닥만 하네요. 제가 이거 인도네시아에서도 봤거든요. 근데 여기하고는 진짜 비슷한 종류 같아요. 와, 필리핀에는 세 종 있는 것 같아요. 오, 세 종. 저는 팔라완에서 입었던 거 하나 있었어요. 와, 이게 여기 뒤에 날개 부분이 이제 나뭇잎 부분하고 진짜 닮았어요. 엄청 똑같아요. 인맥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뒤져보면 여기도 나뭇잎하고 되게 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색깔도 이제 다르죠. 여기 앞뒤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뭐가 나뭇잎이고 이제 필리움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 와, 지금 여기 이제 사육장. 와, 지라파? 바키라파. 와. 아, 루디카. 루디카? 아, 루디카. 아, 오돈더비스. 아, 오돈. 이 오돈더비스 루디. 루디카. 야, 이거 무늬가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와, 역시 헌터십에는 호호호. 클라스가 다르네요, 여기. 지금 팔라완. 와, 저기 111. 한 111. 기라파 111. 기라파 111mm. 아, 이거 108mm. 아, 108mm. 야. 와. 장난 아닌데? 소형 기라파도 있네요. 소형 기라파. 아, 여기 또 시체 같은 것도 있네요.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역시 종류가 다양하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쪽 저기 이게 오돈 톨라비스 임페리얼스? 임페리얼리스. 네, 그런 종인데 팔라완 섬에서 서식한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 다리 부분이 이제 주황색이 특징 같고요. 이게 사육이 또 어렵대요. 사육이 어려워서 이제 일본, 대만 그런 곳에서도 이제 실패한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근데 엄청 멋져요. 멋진 건. 자, 이제 요거는 호딘세이라는 사슴벌레입니다. 와, 근데 이게 6cm 정도까지 큰다고 하는데 요거는 한 소형에서 중소형 정도 되겠네요. 와, 이게 수컷이고 지금 여기 암컷이 더 있는데 암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암컷. 암컷은 그렇게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막 국내 뭐 넓적 사슴벌레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제브라 사슴벌레라는 그런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 종류이고 이제 이건 인도네시아에서도 제가 잡아본 적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제 앙코 스콧에서 잡아봤는데 이쪽에서 보니 또 새롭네요, 되게. 와. 자, 이제 표본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 표본방. 바바바바바. 굿. 되게 여러 가지 품은 있네요. 미트, 오, 굿. 오. 여기 이제 이거 옥시도 있네요, 옥시. 옥시도 있고 뭐. 뭐죠, 이건? 신기한 것도 있네. 와, 여기 주베리도 있고요. 제곤 이제 판매하는 그런 곤충들입니다. 건조시켜서. 오, 아틀라스. 아틀라스? 오, 오, 핑크 라지.
적절? 와, 클라스가. 와. Good quality. 이거 아시안 볼 때요? 이거. 뭐 뭐 됐어? 와 이거 그거다. 오. 이거 긴 거. 와. So his name? Son propalawan. Chudusia. 아 Chudusia. 오. 메로 민도로. 민도로 small. 아 못한데. 이거 This one small. 진짜 이거. How much? That is one. That on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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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la City. Is it from where? Mindoro. Mindoro. Oh, Mindoro. Mindoro에서 잡힌 갑장다리. 여기잖아. 네. 여기. 여기. Mindoro, right? Mindoro. Oh. 내일 기대해 봅시다. 내일 꼭 잡아오죠. 진짜 잡힌 대변인데. 자, 여기는 이제 버드윙. 버드윙을 전축하고 있는데요. 와, 여기 이렇게 버드윙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수컷 개체고 여기 있는 게 암컷 개체. 와, 신기합니다. 지금 이제 탐방을 끝내고 여기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요. 와 진짜 더워요. 진짜 덥기도 한데 엄청난 진짜 물량이 엄청납니다. 이렇게나 많은 물량을 감당하고 있으신 게 진짜 대단합니다. 필리핀 유일하게 허가증 있는 사람. 네 그리고 필리핀 유일하게 환경보호가증이요? 아, 환경보호에서 네. 내준 허가증. 와 환경보호가증까지 있으신 분인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